올해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9월까지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26조 원이나 더 많아서 재정 건전성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불황으로 세금은 잘 거치지 않는데 복지를 내세운 정부의 씀씀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거둬들인 수입은 359조 5천억 원. 반면 같은 기간 사용한 지출은 386조 원에 달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로 26조 5천억 원의 적자 상태입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행보를 보인 건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적자 규모로는 1999년 7월 월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기록적인 적자 규모에 정부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시적 현상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 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 강화 등에서 정부는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으로 470만 가구에 5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1조 8천억 원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 수입 중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57조 원 적자를 기록해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지출의 확대와 함께 특히 노동시장에 직접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476조 4천억 원의 재정 수입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